라오스에서 태국 방콕으로 구독자 두 분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태국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태국을 방문할 때마다 아속에 머물다 보니 아속 근처가 저에게는 상당히 편안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저와 같이 동행하시는 두 분은 여기를 잘 몰라서 또 남자분 두 분이라서 태국의 밤문화가 유명하다고 해서 숙소 근처의 소이 카우보이를 들러봤습니다. 제가 이곳을 들린 지는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태국이 여행객들을 받기 시작할 때쯤 들렀었는데요. 그때는 가게들의 직원들도 많이 없었고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해서 지난번 영상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그렇게 붐비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게들도 모두 다 오픈을 했고 여기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도 훨씬 더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곳을 들릴 때는요 혼자였습니다. 제가 술도 잘 못 마시는 상태이고 해서 이 거리만 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지나가고 여기 안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분과 같이 다니다 보니 용기도 조금 생기고 해서 안에 술값은 얼마를 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여기를 들러봤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그냥 입장을 해서 거기에서 맥주나 마실 술을 주문을 하고 그곳에 앉아서 쇼를 구경하고 또 다가오는 아가씨들이 있으면 그 아가씨들에게 레이디 드링크라고 하죠. 레이디 드링크를 한 잔씩 사주게 되면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의 맥주 가격은 가게마다 조금 틀리기는 한데요. 대부분 100바시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30바트에서 비싼 거는 200바트 정도까지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러서 술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겠죠. 다른 곳보다 술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술을 많이 소비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아가씨들을 앉히게 되면 아가씨들이 레이디 드링크를 사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디 드링크를 한 잔만 사주면 되냐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한 잔만 사주게 되면 그 한 잔 사준 만큼 시간을 보내고 다른 데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레이디 드링크를 사주기를 원합니다. 뭐 두 잔, 세 잔 계속 앉아 있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사주기를 원하게 될 거고요. 가게마다 이 레이디 드링크의 가격은 조금 다른데요. 한 180바트에서 비싼 데는 400바트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180바트 정도 하게 되면은 가격이 한 7,000원이 조금 넘어가게 되고요. 400바트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6,000원 정도 하게 되죠. 그 레이디 드링크 가격이 비싼 곳은 조금 다른 곳과 다른 쇼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서비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가격들은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무대에서 쇼를 하고 있는 아가씨들이 다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를 여기 있는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아가씨에게 레이디 드링크를 사주고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유흥 시스템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에서는 이런 시스템도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조금 육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방콕에서는 하루만 보내고 제가 태국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치앙마이나 우돈탄이, 크라비, 푸켓 이런 곳들은 가봤는데 가까이 있는 파타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크게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번에 두 분의 남자분이 있어서 파타야는 어떤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파타야가 방콕보다도 이런 밤문화는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타야에서 유명한 밤문화 그리는 여행자 그리와 소이 LK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텔이 그 주위에 있어서 걸어서 그곳을 들려봤는데요. 그런데 그곳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곳도 제 눈에는 아주 화려한 밤문화 그리로 보였습니다. 먼저 소이 LK라는 밤거리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을 걸어가기 이전에도 많은 펍들이 있었고 그 많은 펍들, 바들에서 일하고 있는 아가씨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리를 걸어가면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하는 아가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마사지 샵들도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술집,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술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술집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아가씨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바들이 있고 정말 많은 아가씨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서 괜찮게 보이는 바 한 군데를 들러봤는데요. 시스템은 소이 카우보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소이 카우보이와 조금 달랐고요. 그리고 여기가 경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술값도 소이 카우보이보다는 조금 쌌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여성들도 제 눈에는 파타야가 방콕보다는 훨씬 더 이쁜 외모를 가진 여성들이 많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샵들이 있는 만큼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방콕보다는 파타야가 좀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든 가게들을 다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낫다, 더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여기의 이런 산업들이 방콕의 산업보다는 훨씬 커져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길에 표시되어 있는 그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이 LK를 치면 기역자처럼 나타나는 그 글이 말고도 확산되어 있어서 더 많은 가게들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호텔 근처에도 바로 앞에 이렇게 가게들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게에 들어가서 쇼를 보고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건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적게 쓰는 사람들은 한 1, 2만 원 정도만 1시간 정도 있으면서 쓰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도 레이디 드링크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 만큼 사주고 하게 되면은 한 4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탁구공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레바를 당기게 되면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아가씨들에게 레이디 드링크를 사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술이 취한 서양인들 같은데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레버를 이렇게 당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대강 계산을 해보니 레버를 한 번 당길 때마다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무대 위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버를 당길 때마다 1, 20만 원이 날아가게 되는데도 술이 취했는지 그렇게 레버를 당기는 서양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술을 드시게 되면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가 않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많은 돈을 쓸 수도 있는 시스템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이 LK에서 나와서 여행자 거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자 거리로 걸어가는데 이런 바닷갓길을 가게 되면 바닷갓길에 많은 아가씨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길 곳곳에 아가씨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의 아가씨들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흥정을 해서 밤을 보내는 그런 아가씨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서 있는 여성들 중에 나이가 많은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국 하게 되면 생각나는 레이디 부이들도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이 거리의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밤문화를 원하지 않은 관광객들도 많이 있는데 가족 단위나 연인들끼리 평화롭게 이 밤바다를 즐기기 위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파타야에는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콕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자유여행객들이 들리고 심심치 않게 한국 분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여기 파타야에서는 거의 한국 분들과 마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편하고 신기한 또는 볼거리가 많은 여행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성들이 많이 서 있는 파타야 바다의 거리의 끝부분에 여행자 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행자 거리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화려한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들도 많이 있고요. 딱 입구를 들어선 순간 많은 인파들로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아까 소이 LK보다 여기가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편하게 이 거리를 지나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보기에 불편한 광고물들을 보여주면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이 거리에 있는 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있게 되면 조금만 주춤하게 되면 많은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의 이미지는 너무 상업적으로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누구에게 추천을 한다거나 재방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여기의 분위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그런 거리라고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곳을 돌아다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2시나 3시 정도 되어야만 여기에 열기가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남성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같이 나갈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할 텐데요. 대부분은 같이 나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 같이 지내고 길게 같이 지낼 때의 비용을 저희들도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가게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만난 여성들에게 물어본 가격대는 3,000바트에서 한 7,000바트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태국의 이런 화려한 밤문화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두 번 정도는 호기심으로 올 수는 있지만은 여기가 좋아서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파타야보다는 크랍이나 제가 옛날에 들렸던 치앙마이가 훨씬 더 저에게는 매력적인 도시로 느껴졌습니다.